바퀴에 따돌렸고 오른쪽에 이강옥 선수가 스피드를 붙입니다. 이강옥 낮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 낮은 크로스는 수비수한테 읽혔네요. 네, 이강옥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시흥으로서는 이런 압박을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들어갔습니다.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태현찬입니다. 네, 태현찬 선수 방금 득점이 들어갔는데 리플레이 통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득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태현찬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태현찬 선수 입장에서도 첫 골이 굉장히 많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1위 시흥 아닙니까? 수비가 네. 강한 1위 시흥을 상대로 오늘 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의 주장을 맡고 있는 태현찬의 1호 득점이 나왔고요. 이강옥 선수의 크로스. 자, 그리고 수비 굴절 이후에 들어갔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태현찬 선수의 이 슈팅이 지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사실 김상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놓은 상태여서 빈 골문으로 그대로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균 선수 맞고 들어가며 보냈습니다. 재차 클리어. 원터치 돌려주면서 뛰어가는 박동훈 그리고 가운데 돌파 루안입니다. 넓은 공간 배달이 됐습니다. 오윤석 터치가 길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오윤석 슛! 골! 오윤석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네, 오윤석 선수 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골문 구석을 보고 완벽하게 찔러 넣는 슈팅이 골문 구석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 김상재 선수도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정말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앞서 나갑니다. 네, 방금 오윤석 선수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보시죠. 자, 첫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좋게 흘러가면서 태현찬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저 힐킥 패스가 오윤석 선수가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흘러갔고 오윤석 선수는 그걸 그대로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현찬 선수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아자아자 무실점 가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앞쪽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태현찬이 받았습니다. 태현찬 슛! 골! 결국에는 태현찬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없고 수비와 공격에만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현찬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 골키퍼 정면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렸던 시흥 시민 축구단 하지만 태현찬 선수가 허락하지 않았고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흥은 오늘 지금 라인을 끌어올린 게 계속해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오늘 리그 1호 득점 그리고 2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면 네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그리고 골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가 각을 좀 좁히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침착하게 네,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골 샤우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태현찬 선수가 정말 오늘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